시작이 된 건가? 예스, 접니다. 안녕. 오케이. 안녕하세요. 훅바라고 첫 부인이네요. 예. 안녕. 안녕. 아, 안경은 그냥 오늘 그냥 기분 내보려고 네, 썼습니다. 지성이 살 빠졌어? 2kg 쪘습니다. 한이 오빠 잘생겨졌네. 그 전엔? 되게 지적이어 보이는구만. 허허허허. 르르르르. 저녁 먹었어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브이라이브를 끝내고 나서 맛있는 먹을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뭔가 더 어른스러워. 안경을 껴서 그런가? 안경 벗어도 어른스럽나요? 저녁 누구랑 먹을 거야? 숙소에 남아있는 애들? 느껴지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외추 해주나요? 점외추 해주세요. 점외추 좀 해주세요. 하나 안경 안쓴게더 잘생겼어. 아까는 또 안경 시어가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10분에 한 번씩 바꾸겠습니다. 지금이 2분 50초니까 제가 안경 쓴 채로 2분 50초를 진행했으니까 딱 정확히 10분에 예, 안경을 벗고 또 진행하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다시 안경을 얹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앱을 킨 이유는 예, 제목에도 알았다시피 윈터폴즈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 풀겠다. 근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Q&A를 받는 게좀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V앱을 켰습니다. 안 귀찮아? 크크, 괜찮아요. 이 10분에 한 번씩 버는 게 귀찮으면 안 되죠. 10분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잘생겨서 하는 말에 집중이 안 돼요. 보이스 온리 가볼까요, 지금? 안 되겠죠? 영감을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사실 이 노래는 영감을, 이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어제 미리 생각해 놓고 있었지. 영감을 어디서 얻은 게 아니고요. 그냥 뭔가 사실 이 노래가 달달한 노래를 만들려고 받았던 트랙인데 이제 가사를 쓰다 보니까 뭔가 이별 얘기로 갑자기 진행이 되더라고요. 의식의 흐름 따라. 그래가지고 가사를 다 쓰다 보니까 근데 이 슬픈 가사 내용도 뭔가 이것만의 매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곡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제목은 원래 윈터폴즈도 아니었고 가사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테마 이별이란 테마는 똑같은데 가사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이제 그전 버전에서는 원래 가사도 바뀌었고 구성도 바뀌었는데 원래 맨 마지막에
나불 태우고 나불 태우고 그게 훅2였어요. 그게 훅2였고 그 Winter Falls Oh 이 부분인 원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작곡가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뭔가 기존에 있던 원래 버전의 훅2 라라라라라라라 다불 태우고 이것도 너무 좋지만 뭔가 좀더 심플한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서 형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쓴 거고 그 형이랑 같이 쓴 거고 그리고 제가 만든 훅2는 맨 마지막에 아우트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가사는 뭐 비슷한 느낌은 비슷한데 제가 좀더 순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든 설정들을 뭔가 많이 순화해 놨어요. 너무 비극적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보면서 제가 아 이건 너무 비극적인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몇몇 사람들과 해본 결과 가사를 좀더 수정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곡을 만들었을 시기가 6월이었는데 이제 한창 이제 뭔가 몇달 후에 한두 달 후인가 이제 시즌송을 발매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곡을 수정해서 써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겨울 느낌도 조금 넣고 뭔가 좀더 따뜻한 가사와 좀더 순화된 가사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멜로디 빼고 거의가 아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사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뭐그 원래 원곡을 이제 그냥 거의 트랙을 받자마자 다 썼는데 가사만 바꾸는 걸 이틀 걸렸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영감은 정말 어디서 딱히 받은 게 아니라 제 그냥 모든 상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가끔은 그렇게 쓰는 게 뭔가 재밌더라고요. 상상해서 내가 어떤 가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쪽에서 뭔가 디테일한 많은 감정들을 내가 손수 가사로 써내려가는 그런 재미도 있어서 이건 그냥 딱히 어딘가에서 영감을 확 받았다라는 건 아니고 오직 저의 잔해 운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쓴 곡입니다. Yes, 이거만 답변이 될까요? 윈터폴즈 가이드 누가 불렀어? 저는 제가 만든 곡은 제가 가이드를 다 합니다. 왜냐면 이제 녹음 작업실 들어가면 녹음 세팅이 돼 있어요. 트랙이 위에 있고 제가 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작업실 들어가기 전에 원래 거의 멜로디나 작업 가사 같은 걸한 1절까지는 다 만들어 놔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저 혼자 되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마이크 있고요. 내 앞에 그 노트북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녹음 누르고 녹음하고 모니터하고 아니다. 녹음 누르고 모니터하고 녹음 누르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곡을 끝내면 제 목소리로 가이드가 짠돼 있죠. 상상 속 이별이란요. 그 말이 맞지만 저도 많은 캐릭터들과 많은 드라마 주인공과 많은 영화 주인공들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른이에요. 원곡 나중에 공개해 주세요. 20년만 기다려봐요. 20년만 기다려봐요. 지금이 네, 딱 30초 있다가 안경 벗을게요. 가이드 내놔. 안 됩니다. 셀카 찍어줘. 오늘 괜찮을 것 같아서 셀카는 꼭 찍겠습니다. 자, 12초 남았습니다. 자, 12초 동안 제가 이러고 있을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 할게요. 5, 4, 3, 2, 1. 오케이, 땡. 오케이. 자, 이제 안경 벗은 버전. 자,
원래 가사도 알려줘. 원래 가사는 그냥 하나만 알려줄게. 원래는 다신 러브 하지 말자 우리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게 라는 게 원래 훅이었어요. 원래는 그게 훅이었는데, 예, 그게 원래 훅이었는데 이제 겨울 시즌송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뒤로 그 가사를 윈터폴즈라고 바꿨고, 사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목을 윈터폴즈로 정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멜로디는 이미 있고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다가 그냥 윈터폴스 괜찮은데 하다가 이게 진짜 있는 단어인가 했는데, 이제 찬이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형 윈터폴스라는 게 말이 돼요? 이랬는데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일단 말은 돼,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표현 같아 라고 해서 윈터폴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히 막 엄청난 게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미안해요. 거짓말 할순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멤버들의 반응은 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있었다, 있다. 어쨌든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다들 좋아해 줬어요. 찬이 형도 너무너무 좋아해 줬고, 창빈이 형도 되게 좋아해 줬고, 그냥 전체적으로 멤버 다이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 많이 칭찬해 줬고, 특히 현진이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진이가 되게 음악을 잘 들을 줄 아는 녀석이에요. 아주 그냥 착한 녀석이야. 이 노래를 그렇게 좋게 듣다니. 사랑해, 현진아. 지성아, 공중전화 써봤어? 다들 스마트폰 세대 아니야?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때 딴딴딴딴 썼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제 개인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한국 살 때, 저도 이제 이제 부모님이 일 나가시면 언제 들어오냐고, 물론 집 전화도 있었지만, 뭐, 제 기억으로는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모르겠어요.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쯤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었는데,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제가 500원짜리인가? 네, 그걸 넣고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분명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떨어진다라는 말은 어디서 영감받는 거야? 어디서 영감받기보다는 보통은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데, 뭔가 눈이 내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정석이기도 하고, 그게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별에 있어서 내린다라는 표현은 뭔가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눈이 내린다, 어떻게 하면 좀더이 눈이 내리는 그 장면들이 좀더 슬퍼 보일 수 있을까? 이 노래 안에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좀더이 가사에서 좀더 감정을 슬프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떨어진다라는 말이, 단어가 계속 제 머리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내린다보다는 눈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디랩바 그러면? 네, 개인으로 만든 곡, 뭐 일상이나 슬럼프, 막 제가 만든 곡들, 아니면 뭐 창빈 형이 만든 곡들, 개인이 만든 곡이 있으면 보통은 개인이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디랩을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윈터폴즈는 굳이 제가 디렉을 크게 안 봐도 됐었던 게, 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거의 진짜 웬만하면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최고의 테이크를 얻기 위해 거의 보통 한 마디를 10테이크 이상씩 받아요. 근데 거의 멤버를 다 비슷하게, 8명 다 비슷하게 5테이크 안으로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뭐야? 지성의 최애 파트. 저는 개인적으로 브릿지에서 브릿지를 릭스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릭스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릭스가 그 파트를 맡아서 그래서 되게 기대했어요. 기대했고 그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고 정말 정말 저의 최애 파트가 됐습니다. 뭔가 이제 릭스 목소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굉장히 낮아서 그 처연함 약간 이 노래 안에 주인공의 감정 상태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앨범 땡스 때 시즌송 만든다고 힘들었다고 했나요? 제가 그랬었나요? 난 힘든 거잘 모르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이 시즌송 앨범을 내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니까 모두가 다 같이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결과물에서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썼던 것 같은데 뭐 힘들었던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힘들었다고 했죠? 제가 그때? 미안합니다. 저는 바본가 봐요. 나는 윈터폴즈 들으면서 겨울에서 가을로 가는 느낌이라서 좋았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서 곡을 쓴 오빠의 상상 속에서 맞이할 여름과 봄도 보고 싶어졌어. 오, 말이 굉장히 뭔가 신기하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겨울에서 가을로 가는 거. 이거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혹시 스테이는 다 천재밖에 없구나. 어쨌든 예쁜 말씀 감사합니다. 지성아, 민호가 윈터폴스 뮤비 찍을 때 너한테 실연당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형이 저한테 실연을 당해요? 왜지? 내가 그때 장난을 안 받아줬나 봐요. 왜 그랬을까? 나 웬만하면 장난 잘 받아주는데. 코러스나 백보컬 다 지성이야? 저도 있고 그 같이 이제 작업했던 작가 형 목소리도 같이 있고 해서 같이 추가하고 더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백코스고 그리고 하나 더 TMI를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할 때 그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녹음 당일날 이제 뭔가 앞에 뭔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프리하게 부르다가 그냥 세개 정도 그냥 프리하게 부르다가 그쪽에서 제일 좋은 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가이드에는 결과물에는 이제 인트로 멜로디가 생겼다. 자, 1분 15초 있으면 다시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지성아 윈터폴즈를 추천하는 시간대는 언제 들어야 너의 감정이 잘 느껴질까? 저는 보통 곡들을 쓸때 새벽에 써요. 새벽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날씨 겨울에 뭐 너무 늦은 새벽은 아니더라도 한두 시쯤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일찍 자야 되는 분들은 그냥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탁 들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어둡고 추운 곳에서 미안해요 이건 아니네요 어둡고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착장 알려주세요. 니트 이걸 가디건이라고 하나? 니트? 가디건? 가디건? 흰 셔츠? 목걸이, 그리고 슬랙스, 구두. 슬랙스가, 근데 이게 그냥 일자 슬랙스가 아니고요. 그거 요즘 말로 뭐라고 하던데. 아이고, 작년에 안경 쓰시겠네.
그뭐 와이드 슬랙스가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나팔바지 같은 거. 나팔바지를 요즘 뭐라고 하던데? 나팔바지 요즘 뭐라고 하던데? 뭐였죠? 부츠컷! 맞아, 부츠컷. 예. 세미 부츠컷. 제가 이제 그냥 어디 길을 가다가 어떤 남성분이 걸어가시는데 뭔가 부츠컷에 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예쁘다 하고 한번 찾아봐서 처음으로 샀던 부츠컷이 이 슬랙스가 아니고 약간 회색 청바지인데 그게 너무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봤던 그 사람처럼 슬랙스도 사보자 해서 사서 입었습니다. 오늘. 네, 부츠컷 맞아요. 부츠컷. 세미 부츠컷입니다. 세미 부츠컷. 예. 나팔바지요? 지성아, 어릴 때 안경 아직도 있어? 그것도 써줘. 귀여울 것 같아. 없지 않을까요? 네, 본가에 가도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경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제가 렌즈를 끼고 나서부터 안경을 쓸 일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렌즈를 안 껴요. 네, 렌즈를 한참 낄 때에는 제가 안경을 안 썼어가지고 아예. 그래서 사복이야, 사복입니다. Please for, before, for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을까? 뭐 그냥 굉장히 for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다도 있고, 네, 넘어지다도 있었나? 어쨌든 제가 쳐다봤을 때 그랬거든요. 어쨌든 떨어지다, 예. 아, 이거 뭔가 이게 번역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해야 멋있고, 번역하면 살짝 귀여운,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제가 해석을 이렇게 이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상에 조금, 네, 약간, 리미트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리미트 안 걸리게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어싱이야, 귀걸이야. 둘이 뭔가 다른가요? 다른 건가? 피어싱이랑 귀걸이랑? 일단 귀에 거는 건 맞습니다. 지성이 23살 목표 있을까? 항상 그 다음의 목표는 그냥 올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많은 부분에서, 다방면에서. 그냥 뭐 실력적이든 아니면 뭐 곡의 완성도 퀄리티든 뭐 뭔가 좀더 어른스러워지든 좀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좀더 그런 그냥 다방면에서 계속 더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23살이 되면 빨리 콘서트를 하고 싶네요. 콘서트도 하고 싶고 팬미팅도 하고 싶고 팬사인회도 하고 싶고 정말 많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피어싱이 귀걸이보다 좀더 두꺼워. 피어싱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제게 아니에요. 이게 스타일리스트의 분들 건데 제가 실수로 그냥 끼고 숙소 갔다가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갖다 줘야지, 갖다 줘야지 하다 맨날 까먹다가 내일 갖다 드리려고요. 미안해요.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 스타일리스트, 누나들, 형들, 미안해요.
왜 코디 거 훔쳐? 훔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의도가 어떻게 됐든 제가 실수한 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사갈게요. 지성 오빠 뜬금없지만 빠마 Q&A도 될까? 그러면 딱 30분까지만 미터폴리스 Q&A를 받아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 같이 그냥 사담이나 나누시죠. 자, 어떤 마음으로 갔었어? 어떤 마음으로 갔었어? 그러니까 이걸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곡을 쓸때 어떠한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저는 가사를 쓸때그 안에 되게 뭔가 감정이입을 너무 깊게 하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뭔가 얕게 가다가 뭔가 가면 갈수록 그 가사에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정말 네, 너무 감정이입을 해버려서 그냥 되게 항상 곡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곡 분위기마다 다른 것 같고 이번 노래는 되게 뭔가 내가 굉장히 처량하고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썼다가 네,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그래 다 잊어버릴 거야. 다 잊어버릴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런 감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가사 쓸땐 과몰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진짜 내가 돼야 돼. 윈터폴즈는 깨끗하게 부르는 게 어울려? 아니면 애절하게 부르는 게 어울려? 둘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취향 차이일 것 같고 저는 원곡자로서 둘다 좋습니다. 깨끗하게 부르면 그 깨끗한 것만의 뭔가 순수함이 있을 것 같고 애절하게 부르면 그 애절함 안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고 네. 둘다 좋을 것 같습니다. 쓰는데 오래 걸린 가사 파트가 있어. 브릿지를 6번인가 7번 수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 단어 차이인데 뭔가 기다려봐요. 저도 가사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이런 저를 믿기 싫은데 저는 제가 쓰면 가사를 잘못 외워요. 제가 써도. 왜 그럴까요? 내가 써서 그런가? 어디니? 긴 꿈을 꾸다 일어난 것 같아 눈이 내리고 시간은 멀어진다 널 품고 있던 계절이 다 그러니까 이네 마디를 쓰는데 뭔가 이네 마디 안에서 이 4분가량이 되는 곡의 그 의미와 감정을 최대한 이 안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브릿지 가사를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되게 한 단어 한 단어씩 고친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데 뭐긴 꿈을 꾸다 일어난 것 같아를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난 것 같아 긴 꿈을 꾸다 뭐 이렇게 바꾼다던가 똑같은 내용인데 가사만 순서를 바꾼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가사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5초 후에 다시 안경을 벗을게요. 오케이, 자, 이제 윈터폴즈 Q&A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뭐 다른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부터는 얘기를 할게요. 브릿지가 여러모로 최후 판다구나. 네, 그쪽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진짜 뭔가 내가 들으면서도 뭔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파트라서. 인터폴스. 너 감기 걸렸어? 아니요,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목이 금방 잠겼네요, 오늘은. 저는 목이 아 감기 안 걸렸어요. 예. 지성아 리노 쿠키 먹어봤어? 예, 아까 져가지고 먹어봤는데 아주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니야, 귀찮겠다, 불편할 텐데 그냥 잊어버려.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가벼운 거 하나 이거 하는 건데, 이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도 분들도 있고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빠마 말잘 들어. 빠마 안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못 보러 간지 꽤 됐는데 좀 바쁜 시기가 지나면 이제 우리 빠마. 근데 되게 많이 컸을 것 같아요. 못본지한달 지났는데. 빠마 몇 킬로야? 몇 킬로인지 몰라요. 안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멤버들 중에서 윈터폴즈 느낌 제일 잘 살려서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이거 아까 안 했나? 안 했던 건가? 어쨌든 누가 제일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제 취향은 릭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되게 기획을 유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다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그냥 개인 취향으로는 릭스가 그 목소리로 인해서 뭔가 브릿지에서 확 죽여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처연함, 그런 감정들을 잘 살려서 한것 같아서 제일 좋았습니다. 지성아, 민호가 머리 감겨준 거 어땠어? 둘다 너무 귀엽던데. 정말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차가웠어요. 진짜 차가웠어요. 빠마, 남자예요, 여자야? 저 맨날 남동생이라고 말하는데? 남자예요. 남동생입니다. 스테이 아닌 친구들도 윈터볼즈 너무 좋대. 빠마 만나면 안부 전해줘. 일단 뽀뽀부터 밝힐 거야. 빠마 보면. 지성아 족구 잘하더라. 제가 족구 챔피언 출신입니다. 점액추 해주세요.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점액추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맞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멤버 부모님들이, 그 갈비탕을 또 이제, 한가득 보내주셔가지고, 갈비탕이랑 뭐였지? 이제 팩에 들어있는 거, 그걸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예, 그거 TMI입니다. 수육국밥 먹고 있다고요?
지성아 빠마는 팬미팅 안 해? 당장 갈래. 안 돼요. 걔 아직 연습생이라 저만 볼 거예요. 나만 볼 거야. 지성아 찜닭. 찜닭. 찜닭을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순두부찌개 나쁘지 않아. 순두부찌개. 지성아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노래 들어봤어? 완전 좋아 노래. 촤랄랄랄랄랄랄랄라하하 Happy day, happy happy worst day. 어제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립밤 뭐 발랐어? 뽀뽀크림 발랐습니다. 찬이 형이 뽀뽀크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뽀뽀크림 발랐습니다. 김치우동 뚝불. 와. 지성아 로제 좋아해? 로제 파스타나 막 로제 떡볶이 이런 거 있으면 먹어요. 있으면 먹는데 막 딱히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곱창 나쁘지 않아. 김치찌개 와 미치다. 보쌈 나쁘지 않아요. 지성아 누룽지탕은 어때? 배가 안 찰 것 같은데요. 카레. 아, 뭐 먹지 진짜? 나 뭐 먹냐 오늘? 지성아 남돌 리즈는 23시래. 23 한 지성 완전 기대돼. 아니에요, 저는 제 리즈는 그때였어요. 그 옛날에 제 아직 안 지워진 SNS에 네, 그때가 제 리즈였습니다. 내 리즈 시절 또르르. 왜 그랬지나? 참 뭐 열심히 할 듯이 SNS. 초밥, 치킨. 곱창전골, 갈비찜. 김보. 그거 진짜 리즈더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성아 갓난아기 사진 진짜 하나도 없어? 있으면 이미 본 게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없더라고요. 킹크랩? 너무, 너무 비싼데? 등갈비? 아, 쪽갈비 맛있어! 쪽갈비! 쪽갈비, 내가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찬이 형이랑 같이 쪽갈비, 며칠 전 그게 맞나? 어쨌든 쪽갈비를 먹은 적이 있는데, 오, 신세계. 나 그때 쪽갈비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거 비밀번호 못 찾았어? 그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데뷔 초반에 그거 지우려다가 결국 실패해가지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왜 없어?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이사하면서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다들 행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때로 돌아가자. 애기 때로 돌아가자고요?
아기 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의 제가 제일 좋습니다. 쪽갈비가 등갈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쪽갈비 겸 등갈비를 먹겠습니다. 아, 나 오늘부터 지성이가 최애될까 겁나. 본진을 지키세요. 본진을 지키세요. 지성이 왜 눈이 빨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했는데. 근데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아까 안약 같은 걸좀 넣고 그러니까. 지성아, 나할일 저녁 먹는 중. 때려치고 바로 달려왔잖아. 밥다 드시고 오셔도 된대. 다 먹고 와요, 다 먹고. 배고플 텐데. 지성아, 노래 만들다가 몰입해서 운적 있어? 만들다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만들다가는 없는 것 같고. 영화나 막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드라마는 아니다. 영화? 영화 보면서 운적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운적 있고. 만화 보면서 논 적이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울컥한 적은 있는데, 막,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기 때로 돌아가기 연습생 다시 하고, 전 연습생 다시 하게요. 그러니까, 전 연습생 때 힘들긴 했는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힘들어도 되게 재밌었고 행복한 거. 그때가 연습생이었고, 애기 땐 그냥 심심했어요. 전 심심한 거 진짜 싫어요. 커피 못 먹는 스테이한테 음료 추천. 커피 우유. 간접적으로나마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지. 오빠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 데뷔 초반에 볼이 빵빵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컴플렉스였어가지고, 그래서 빼려고 다이어트를 했다가 이틀 만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스테이가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유지 중입니다. 커피 우유도 카페인 있는 거 아니요? 그래요? 어머, 안경 쓸 시간. 볼 따고 지켜. 오빠 뮤비에서 전부 태치는 연기 잘 봤어. 그건 거의 치는 게 아니었죠. 톡이었죠, 톡.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때리는 거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 못해요. 근데 데뷔 초 때가 더 볼살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보면 그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도. 아, 커피 위에 카페인 있대. 저음한 사실. 일본 인터뷰에서 세계화 차량들 요구에 둘다 쓴다는 건더 말해줘. 어떤 상황이었어? 장빈, 전, 둘이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의견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난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녹음하면서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두 버전을 대충 한번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형님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 넣는다. 그리고 이건 건 어떨까요, 형님들? 하고 세 개를 들려드린다. 그러면 그걸 잘 조합하거나 아니면 형들이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다시 의기투합을 한다. 끝. 지성아,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족갈비. 한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지성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스테이크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셋다 좋습니다. 자기야도 괜찮습니다. 그럼 셋이 싸운 거 아님? 왜죠? 지성아, 나 진술파다. 외로워하지 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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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짱이에요. 라면 먹을 줄 아네. 안경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 배송 오자마자 바로 뺐어요. 크리스마스 계획 있나요? 지금 아직 생각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저의 항상 제일 최고의 이상적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저는 매년 똑같은 걸 꿈꿔왔습니다. 눈 오는 날에 창밖에서 눈을 보면서, 왜냐면 눈 맞으면 생각보다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그냥 보면서 직관하는 거죠, 창밖에서. 그리고 따뜻한 음료, 뭐 아메리카노도 괜찮고, 그날은 뭐 코코아도 괜찮아요. 그거랑, 그리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거나 아니면 뭐 따뜻한 옷을 입고 있거나, 그리고 TV를 보면서 특선을 봅니다.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성아, 넌 장발할 생각이 있어? 중요한 거야. 사실 전제 머리에 딱히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언젠간 뭐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요? 뭐 기르다가 안 어울리면 뭐 자르면 되는 거고, 뭐 잘랐는데 안 어울리면 붙이면 되는 거고. 나홀로집 봤어? 다 봤죠. 근데 너무 어렸을 때다 봐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근데 전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보다는 해리포터 봅니다. 장발은 아니야, 지동아. 지성이 장발하면 예쁠 것 같아. 두 분이서 합의를 보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인정, 크리스마스는 해리포터지. 뭘좀 아시는군요. 레본클로 맞습니다. 전 레본클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레본클로라고 했지?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기 해리포터 최애편 어떤 거야? 불사조 애기사단이 아닌데, 맞나? 불사조 애기사단인가? 불사조 애기사단? 불사조 애기사단. 네, 불사조 애기사단. 잠시만, 불사조 애기사단에서, 시리우스 블랙이 죽죠, 그때? 아닌가? 아, 맞다, 맞다. 그래요. 그때 그 내가 진짜 그거 보면서,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최근에 온게 그거예요. 물론 좀그 해리포터 본 지는 올해 초땐가? 중반땐가 봤는데, 그때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해리포터 시즌 또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신동사 아니에요? 신동사 아닌가? 자, 정확히 5초 후에 안경을 빼면 되겠군. 오케이.
부레잔 세드릭 디고리. 맞아요. 그 사람 나 진짜 정말 최애였어. 나 좀 최애였어. 너무 멋있었어. 신동사는 안 봤습니다. 아직. 비밀의 방, 비밀의 방이 제일 그거죠. 딱 보면서 야 이제 시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 신동사 말고 새 시즌이 나온다고요? 이거 너 같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좋은 소식이로구만. 도비 죽을 때도 너무 슬펐죠. 지성이가 생각하는 멤버들 기숙사. 일단 레번클로 나. 빌라보여. 슬리데린이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슬리데린 너무 쉽죠. 뱅친, 현진, 필릭스. 아니다. 창빈. 셋이 슬리데린 같고 뭔가 필릭스랑 리노 형, 승민이. 어디 제리포터가 있는 곳이? 잠시만. 오 마이 갓. 나 정말 기억력 안 좋아. 그리핀도어. 오케이. 그리핀도어. 그리고 저 레몬클로, 예니 허프푸프. 그리핀도어. 지성아 내 양말 줄게. 넌 자유야. 저 도비인가요? 발이 너무 예쁜 지성아. 블루 블랙 해줄 생각 없어. 이게 좀 더 지나고 나서 네, 색이 좀 옅어지면 제가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탈색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머리가 다 끊어질 거야. 테스트 크리스마스 때 해줘. 그게 뭔? 아 옛날에 했던 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머리색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저는 옛날에 되게 화려한 색깔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내가 안경을 써야 될 타이밍이죠? 아닌가? 아닌가? 내가 몇 시 몇 잠시만. 머리숱 많을 때 백발 한번 해보자. 근데 저도 언젠간 자연스럽게 백발이 될 텐데. 굳이. 지성아 아 많이 마시면 속 안 쓰죠? 근데 요즘 제가 생각보다 아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십니다. 딱 한 잔. 딱 한 잔 마셔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는 되게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이제 정신 번쩍 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한 이엔이는 뭐가 되니? 멋진 동생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한지성 씨. 예. 커피는 몇살 때부터 마셨어? 연습생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막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그러진 않았고 마셔봤자 커피 우유 진짜 많이 내가 진짜 일탈을 한다 해봤자 레스비 정도였는데 뭔가 연습생이 되면서 아 이제 난 의린이야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했나 봐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커피 못 마시겠어. 괜찮아요. 그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말고도. 지성아, 나 요즘 너가 더더더 좋아졌다. 어떡하냐? 저도 요즘 따라 스테이가 더더더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귀여워. 지성아, 몬스터 최애 맛 알려줘. 제일 가까이 있는 거 고릅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거 골라요. 뭐 초록색 먹을 때도 있고, 분홍색 먹을 때도 있고, 노란색 먹을 때도 있고, 흰색 먹을 때도 있고. 몬스터 많이 마시지 마. 많이 안 마십니다. 네. 저도 가끔 마셔요. 정말 피곤할 때. 근데 제가 카페인이 딱히 막 몸에서, 아니, 근데 뭐라고 하는 거지? 카페인이 잘안 드는? 네, 카페인을 먹어도 딱히 막안 졸리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오늘은 약간 몬스터가 먹고 싶은 날인데? 하면 몬스터를 먹습니다. 강영수 시간인가요? 오빠, 내가 소리꾼 사물놀이로 커버했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온다. 어디에 검색하면 나온다. 네, 한번 볼게요. 8분이요? 8분이네? 미안해요. 아, 나 그냥, 나 시간 안 보고 그냥 했잖아. 지성아, 찬이가 호주 간식을 멤버들이 안 먹어서 서운했다는데 지성이도 안 먹었어? 나그 감자 그 과자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감자 과자 많이 있어갖고 지성아 첫사랑은 누구였나요? 너? 엥? 내 첫사랑은 네가 아닌데 원래 첫사랑은 일방적인 거죠. 쌍방일 경우가 현저히 낫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안경 써야 돼. 나곧 JYP 오디션 보러 가는데 팁 좀 줘.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주 썼던 팁이에요. 난 이미 데뷔를 했다. 난 이미 몇 년차 가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요. 딱 이제 이렇게 당당히 가슴 펴고 딱 가는 거, 이렇게 딱 가는 거. 가서 오디션 보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깐 내 실력을 뽐내러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부담은 돼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긴장은 될 거예요. 대신 덜 긴장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좀 더 보다 나은,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 저는 연습생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듯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너니까 가능한 거잖아. 너니까 가능한 거잖아는 없어요. 너니까 가능한 거잖아는 없어요. 하나, 너니까 가능한 거야. 누구야, 너니까 가능한 거야. 그런 건 없어요. 다 가능해요. 그냥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만, 이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대신 자만이 아니고 그냥 그걸 자신감으로 바꾸는 거지, 이거 뭐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일단 저질러. 맞아. 뭐 같아? 너 누구야? 너는 레슨 좀 받자. 오늘부터 난 잘할 수 있다. 어이구, 그래.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아주 잘했어. 끊임없이 배가 너무 고픕니다. 우리 스테이도 지금 저녁을 안 먹은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빨리 저녁 드시고.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수요일이겠죠? 내일 수요일도 잘 보내시고 오늘도 아주아주 고생하셨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꿈 꾸는 것보다 안 꾸는 게 더 좋대요. 그게 더 깊게 잠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꿀 거면 좋은 꿈 꾸시고, 굳이 안 꾸실 거면 그냥 깊게 푹 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브이앱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윈터폴즈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즌송 너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갈게요. 쪽갈비 먹으러. 다들 맛있는 거 먹어요.